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일상에 익숙한 이곳 버스 정류장. 이곳에 들리는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아주 재미난 작가분이 있다고 합니다. 슬로우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 조기섭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 누군가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간극 없는 예술을 꿈꾸는 조기섭 작가님. 이 컨셉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라이브 페인팅인데 그것도 슬로우 라이브 페인팅. 일단 좀 이 개념에 대해서 낯설어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니까 먼저 어떤 전시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천천히 긴 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는 거에 바탕에 제가 목적을 두는 거는 획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라이브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촬영을, 왜냐면 라이브 페인팅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금 다른 이제 SNS에 계속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그 시간을 담아내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의 라이브를 지금 여기에서 작업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갤러리, 찬찬히 그림을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죠. 붓이 움직이는 대로, 빛이 반짝이는 대로 그저 바라봐주세요. 어느새 은백색 동양화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되게 뭔가 금빛 반짝반짝 거리면서도 되게 좀 낯설어요. 네, 이 재료를 선택한 또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제주의 이미지를 그렸어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제주의 이미지를, 예,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렸었는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아, 제주도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라고 한 어떤 순간과 공간들은 빛난 느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바탕재로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모든 색들을 다 제외하고 바탕이 제일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제 기본적인 음분과 호분 두 가지 색깔로만 지금 작업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 조기섭 작가는 자연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다양한 색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근 작품을 보면 은가루와 흰 가루를 사용한 작품이 주를 이루는데요. 절제된 색이 가져온 작가만의 미학이 돋보입니다. 원래 제주 토박이셨다고? 10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셨나요? 네, 10년 정도 하고 다시 입도해서 여기서 산 지 또 10년이 됐어요. 다시 돌아오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없었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가장이 돼서 이제 돌아왔고 내 자의적인 의지로 처음에 돌아온 게 아니어서 힘들었다가 여기서 한 3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작가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다시 작가를 얽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안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는 작가로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고민에서 사실은 이런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관객들을 기다리며 은백색을 칠하는 조기섭 작가. 그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축은 바로 관객입니다. 그 관객들을 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 작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 작업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이런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주 금속공예가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활동하던 이들이 제주 금속공예회라는 이름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금속을 다뤄서 공예의 실용적인 어떤 그런 거에 기반한 작품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많이 접하던 거니까 생소하지 않고 그냥 친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친숙하게 이 공간을 찾아주시면 금속공예에 대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색깔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시면 훨씬 더 풍족한 그런 금속공예의 어떤 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전통 불미공예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알록달록 장신구부터 제주인의 삶이 묻어있는 생활 소품까지 제주 금속공예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한국화의 대중화를 위해 제주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부터 감성 짙은 인물화까지 작가들이 담아낸 그림은 바라볼수록 정겨운데요. 한국화를 더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된 전시거든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전시인 만큼 힘내고자 여기 오셔서 한국화에 대해서 많이 감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과 작가로서의 수많은 고민들, 이 모든 것을 색색의 빛깔로 풀어냈습니다. 이번 주말 봄처럼 따스한 한국화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 동구 나갑니다! 야, 빨리다 빨로! 동사 20시간에 10만 원. 머리 좀 쓰는 형과 몸 좀 쓰는 동생, 조금은 특별한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 오렌지 주스 한 잔이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안 뜨겁게 건조해. 한 몸처럼 살아온 이 두 사람 함께해서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형제가 강제 이별을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 지원 취소 결정 났어. 그럼 너도 동구랑 떨어지게 되는 거요. 그럼 우리는 같이 있으면 신나고. 과연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우정을 계속 쌓아갈 수 있을까요? 평화는 안 떠날 거지. 복수, 복사.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였습니다.